찾기 참조 영역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 차트 1번 예제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표 1의 데이터에 고객 등급에서 첫 번째 있는 문자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작성되어 있는 고객 등급별 사은품 목록에서 C, S, G, D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기, 뭐 스마트폰, 아이패드라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객 등급에 있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에 가시면 left란 함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고객 등급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수식을 복사해 보면 고객 등급에서 한 글자만 추출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값을 가지고요. 아래쪽에 있는 목록에서 찾을 건데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을 때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만약에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vlookup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조금 전에 구해 놓으셨던 D3셀에 left 함수를 이렇게 범위 정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찾기 참조 영역에 hlookup이란 함수를 찾습니다. 조금 전에 left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 놨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서 lookup value는 차지 값은 고객 등급의 첫 번,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지고 테이블 어레이에 와서 사은품 목록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A13부터 D14 영역을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값을 찾아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했던 목록 안에서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아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2라고 세 번째에다가 인덱스 넘버에 2라고 넣으실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는 false라고 입력하거나 또는 false가 0입니다. 그래서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문자에 해당한 사은품 목록을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문제에서는 콘도 이용 일수를 이용해서요. 가장 많이 이용한 최대값을 구하겠다는 맥스란 함수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라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라지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하면 20이라는 값이 구해질 거고요. 이 최대로 큰 값을 이용한 이름을 갖다가 회원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조하는 표는요. 첫 번째 열이 이용 일수가 돼야 될 거고요. 우리는 두 번째 있는 회원명에서 값을 찾아올 겁니다. 라고 범위 정한 영역에 두 번째 열이라고 2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먼저 라지 함수를 통해서 값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지를 텍스트에 가셔서 라지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 통계에 가셔서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셔서 라지 함수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범위는 이용일수에 가서 몇 번째? 문제에서는 이게 가장 큰 값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라고 입력하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 I10에 구해져 있는 라지 함수의 결과값을 범위 정해서 잘라내기.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에 와서 차지 값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는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 찾을 범위의 첫 번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위치부터 범위를 지정하시면 안 되고요. 이용 일수부터 범위 정해서 회원명까지 뭐 비고를 포함하거나 안 하고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작 위치, 첫 번째 열이 이용 일수라는 거. 앞에서 hlookup 할때 절대 참조했는데 여기도 절대 참조해야 되나요? 하셔도 되고요. 현재 값을 구해서 아래로 복사하거나 옆으로 복사할 거면 반드시 절대 참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딱 하나만 구할 거라면 절대 참조를 하거나 안 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 와서 우리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표에 두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오겠습니다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한 20에 해당한 값을 찾겠습니다라고 false 또는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하시면 이름이 이제 추출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입니다. 수강 과목 수와 그 다음 과목별 이제 할인율을 이용해서 할인율은 이제 문제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인율은 한 과목 수강 과목은 0%, 두세 과목은 5%, 네다섯 과목은 10%, 여섯 과목 이상은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계산하는데 과목 수 곱하기 6만 원 곱하기 1 빼기 할인율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먼저 할까요? 계산식은 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1 빼기 할인율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1 빼기 할인율은 어떻게 구하냐? 할인율은 추주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매치가 뭐하는 함수인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M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갔더니 매치 함수가 있습니다. 배열에서 지정한 순서상에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 값을 구합니다. 이걸로도 좀 어렵네요. 클릭 한번 할게요. 안쪽에 들어갔더니 3개의 인수가 있고요. 이제 연습하실 때이 함수를 처음 접하거나 하시면요. 도움말 한번 눌러보십니다. 도움말 누르시면 이 함수에 대한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치 함수는 셀 범위에서 지정한 항목을 검색한 다음 범위 내에서 해당 항목의 상대 위치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A1부터 A3 범위 안에서 5와 25, 38이 포함된 경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함수에 대한 설명을 쭉 이렇게 보시고요. 안쪽에 어떤 인수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또 예제도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면 바나나 25개, 오렌지 38개, 사과 40, 배 41개로 되어 있습니다. 39라는 값은 39란 매치 함수를 통해 39라는 값은 B2부터 B5 영역 안에서 몇 번째에 위치하는 값인지 구하고 싶습니다. 39는 정확하게 딱 39가 있는 건 아니죠. 25에는 포함하지 않고요. 38, 두 번째 영역에 속합니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B2부터 B5 영역에서 다음으로 낮은 값, 38의 위치를 구해서 2라고 구해집니다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40일에 있는 값을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하겠다. 근데 여기서의 또 문제는 뒤에 있는 옵션입니다. 옵션을 1로 넣었을 때, 0으로 넣었을 때, 마이너스 1로 넣었을 때또 값이 달라지는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실습을 통해서 어떤 건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매치 함수에 와서요. lookup val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을 값이 어디 있습니까? 수강 과목 수 왼쪽에 있는 L3이 3이라는 값이 그러면 참조할 표가 어디 있습니까? 기준표가 아래쪽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1, 2, 4, 6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한 번만 사용하실 건 아닌 것 같죠? 수식을 복사할 건데 기준표의 위치는 항상 같겠죠? 바로 F4 누르면 앞과 뒤에 절대 참조가 되실 거고요. 매치 타입에 갔더니 아까 1도 있었고 0도 있었고 마이너스 1도 있었습니다. 이세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시 한번 도움말로 돌아갔을 때 안쪽 세 번째 들어간 인수입니다. 매치 타입의 동작은 1도는 생략했을 때는 작거나 같은 값에서 최댓값을 구합니다. 보통은 데이터들이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1이라는 값을 인수를 넣어서 찾고요. 0이라는 값을 가질 때는 일치하는 값의 첫 번째 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미 순서가 막 섞여 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다 하실 때 0이라는 걸 사용하시고요. 마이너스 1은 반대로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최소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가 참조하는 표가 내림차순 되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1,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는 0, 문자같이 임의로 이렇게 기준이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여기가 1이죠. 여기가 0이 됩니다. 0이라는 값을 넣어서 함수를 보통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조표를 봤더니 기준표가요. 1, 2, 4, 6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확인 눌렀더니 3이라는 값은 두 번째 영역. 그 다음 수식을 복사했을 때 각각의 위치값을,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목이 하나면 할인율이 0%고요. 그 다음에 두 과목에서 세 과목까지는 5%고요. 네 과목부터 다섯 과목까지는 60%, 여섯 과목 이상은 15%라는 할인율을 좀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은 0, 2는 5%, 3은 10%라고 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제에서 추주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M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수식을 범위 정해서 잘라내기 합니다. 그 다음 찾기 참조 영역에 가서 추주를 선택하고요. 조금 전에 잘라 놓으셨던 값을 붙여넣기. 그 다음 값이 1이라면 0%, 1이라면 문제에서 5%, 그 다음에 2라면 10%, 3이라면 15%라고 결과값을 반환하고 싶습니다. 추주함수는 첫 번째는 숫자가 들어가고요. 숫자가 1일 때 값, 2일 때 값, 3일 때 값, 4일 때 값을 각각 넣어주고 확인 누르면 각각의 값이 표시가 되는데 퍼센트로 안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센서식이 숫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백분율 스타일을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1일 때 0%, 2일 때 5%, 3일 때 10%라는 값이 표시가 됩니다. 제가 실습을 위해서 잠깐 퍼센트 기호를 표시했고요. 나중에 이제 숫자 우리는 수강료를 구할 때는 퍼센트로 표시하지 않고 숫자로 정상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3의 커서를 갖다 놓고 이제 계산을 마저 해야죠. 수강 과목수, 바로 왼쪽에 있는 수강 과목수 곱하기, 그 다음에 6만원 곱하기, 그 다음 가로 열고, 조금 전에 할인율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할인율. 추주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맨 뒤에 가서 가로 닫고.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는 세 과목을 수강을 했잖아요. 세 과목을 수강을 했다면, 5% 할인을 받을 건데, 5% 할인을 받기 위해서, 과목수 곱하기 6만원 빼기, 그 다음에 그 구한 값의 5%를 빼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1 빼기, 그 다음에 5%를 빼면 95%를 곱해가지고 수강료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죠? 제가 아까 백분율 스타일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심표 스타일,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면 정상적으로 세 과목을 수강하면 3,6,18, 18만 원인데 5% 할인해서 17만 1,000원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나머지들도 할인한 금액이 계산되어 수강료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평가 점수별 결과를 나타내려고 한다. 상위 2명은 성과금, 중간 3명은 공란, 그 다음 나머지는 감봉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다루셨던 추주와 그 다음 통계함수에서 다루셨던 랭크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랭크를 통해서 먼저 순위를 구하고요.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equal RANK 선택하시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그다음 범위를 밑에서부터 드래그 하시면 C18셀 선택할 수 있고요. 비교하는 대상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평가 점수는 보통 높은 점수가 1등이죠. 그래서 내림차순을 구할 거니까 생략할 거라서 가로 닫고 엔터. 그럼 결과값에 2라고 구해졌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1등부터 6등까지 값이 구해졌고요. 조금 전에 구한 랭크 함수를 범위 정해서 잘라내기. 그 다음 수식의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에 갑니다. 추주 안에는 첫 번째 항상 숫자가 필요한데 숫자는 조금 전에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1등부터 6등이라는 숫자가 구해져 있고요. 1등부터 2등까지는 성과급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래서 밸류 값, 첫 번째는 성과급, 두 번째도 성과급,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중간에 있는 세 명은, 그러면 3, 4, 5까지는,
공백으로 처리할 거니까 큰따옴표 열고 닫고 다시 네 번째 와서 큰따옴표 열고 닫고 스크롤바를 내려서요. 다섯 번째도 큰따옴표 열고 닫고 여섯 번째 마지막은 감봉이라고 표시하겠다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주는 첫 번째 인수는 숫자, 그 다음에부터는 숫자의 값이 1, 2, 3, 4, 5에서 값을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제입니다. 사원 코드에 코드가 있고요. 코드의 첫 번째 숫자 A-1 하면 여기 1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리드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그 숫자가 1부터 4까지 각각의 직위가 부장, 과장, 대리, 사원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럼 제26셀을 선택하고요. 텍스트에 가시면 미드란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첫 번째 사원 코드에서 A-1은 A가 1번, 다시가 2번, 그 다음에 3번이 되겠죠. 세 번째에서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고요. 확인. 그러면 직위에 해당한 숫자 값을 구해놨고요. 이제 제26셀 선택하고요. 이퀄을 뺀 나머지 미드 범위 정한 다음에 잘라내기. 찾기 참조 영역에 가서요. 추주를 선택하고요. 조금 전에 잘라냈던 값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1이면 부장, 2일 경우는 과장, 3일 경우는 대리, 4라면 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요.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정상적으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찾기 참조 영역에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이면 H룩업, 참조하는 표가 수직이면 V룩업. 그 다음 나머지 3개의 예제에서는 추주 함수를 통해서 구해봤는데 추주의 첫 번째 값은 숫자, 나머지는 나열한다. 그 다음 참고로 매치 함수, 2급보다는 1급에서 많이 나온 함수인데 상대적인 위치 값을 구하는 함수다라고 예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은 찾기 2번 예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서 예제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떤 예제냐? 첫 번째, C3부터 F3 영역에 1, 2, 3, 4의 일련 번호를 컬럼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1, 2, 3, 4 직접 입력하지 않고요. 현재 셀의 열의 위치 값을 가지고 1, 2, 3, 4를 표시한다. A가 첫 번째 열이고요. B가 두 번째, C가 3이라는 열의 값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3을 1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커서를 C3에 갖다 놓으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컬럼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참조 영역에 열 번호를 구합니다. 현재 셀의 열 번호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특정 셀을 넣지 않으면 현재 작업하는 셀의 열 번호가 구해집니다. 확인했더니 3이라고 구해지죠? 이거를 1이라고만 나오면 되니까 빼기 2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행 번호를 구하는데요. 로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컬럼은 열이라면 로는 행의 번호를 구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B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ROW 선택하면 참조 영역에 행 번호를 구합니다. 특정 안쪽의 인수에 셀을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작업하는 셀의 행 번호가 반환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4라고 나오는데 저희는 1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 2, 3, 4, 5라는 결과값이 반환이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3번입니다. 컬럼스를 함수를 이용해서요. B3부터 F8까지 영역의 열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범위 정한 영역의 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겠죠. 한번 직접 수식을 작성해 본다면 20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찾기 참조 영역에 컬럼스 범위는 B3부터 F8까지입니다. 확인했더니 5라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B3부터 F8까지 영역에 행의 개수를 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겠죠? 같이 한번 작성해 본다면 21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ROWS 선택하시고 범위만 넣어주면 예, 행의 개수가 6입니다라는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다시 P2셀의 열의 번호는 P2셀 여기 열의 번호는 몇 번일까요? 1, 2, 2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커서를 22셀에 갖다 놓으시고 참조 영역에 열의 번호를 구하는 것은 컬럼이다. 특정 셀 B2셀을 선택을 했습니다. 확인하면 B2셀의 주소에 가서 열이 몇 번째다? 두 번째다라고 2라고 구해집니다. B2셀의 행의 번호는요? 행은 1, 2, 두 번째겠죠? 동일하겠죠? 커서를 2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행의 번호를 구하는 ROW 선택하시고요. B2셀을 선택했고 확인했더니 마찬가지로 2라는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참기 참조 영역 살펴보셨습니다.